저녁에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네?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진리란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이것만은 확실하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좀 자꾸 반복해서 한번 거의 암기하다시피 진리란 무엇이냐? 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로서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아시겠죠? 네. 결국 그 말은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도록 유지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를 일컬어 생명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근데 그게 죽은 것을 살리는 에너지라는 사실은 몰라요. 왜 몰라요? 죽은 것이라면 살릴 수 없다라는 이 선입견에 꽉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책에서만 가르쳐요? 성경책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거 안 믿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교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 몇백만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다고요? 눈이 동그래져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책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그 진리가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이란 게 뭐냐? 영생이란 게 뭐예요? 사람 안 죽게 하는 에너지를 영생이라고 그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뭐 진리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알 때 그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야. 그렇죠?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어요? 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뇌파, 심전도,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조절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 즉 생명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생명이란 생명은 바로 살아있게 하는 무엇이다? 에너지다. 생기다. 이것을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생기라고 하지만, 그런 대단한 죽은 것을 살리는 에너지인 줄은 몰라요. 그래서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물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물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죠. 물은 물질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는 뭐 생명은 뭐 산소, 공기다. 죽은 사람한테, 뭐 죽은 강아지한테 산소호흡 시켜봐야 안 살아나요. 죽은 생명체에게 뭐가 들어가야 살아나? 네. 꺼져버린 죽은 핸드폰에 전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듯이 생명체가 죽으면 생명이 다시 들어가면 다시 살아난다.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겐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몰라요. 그 생명이라는 에너지의 존재를 믿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서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이 성경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겁니다. 그 에너지의 존재를 믿는 거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네. 그 생명은 어디 있다고? 말씀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더라. 왜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뜻이 있어야 됩니다. 뜻이 있으려면 그 뜻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그 성경 말씀이라는 말씀은 뜻인데 그 뜻을 가진 그 뜻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 말씀이
또는 그 뜻이 그 생명이 무엇이 돼서 왔다? 육신이 돼서 왔다. 이런 거를 믿으라고 하니 이거 믿는다는 거 거의 거짓말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다들 안 믿으면서 막 믿는다고 그러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빛, 그 에너지, 그 생기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전기, 극기, 전기가 핸드폰 속으로 들어오면 그 핸드폰을 살립니다. 그래서 작동하게 해요. 생기가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생기가 딱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기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세포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절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에서는 까무러친다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은 기절 그러면 그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 생기가 끊어지면 그 죽는다. 자, 그래서 사람 몸에 암 세포가 생겼다. 암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 여러분 지난번에 이걸 배웠습니다. 암 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 매일 생기고 있다. 수백 개씩, 어떤 때는 수천 개씩 생기고 있어. 매일 생기고 있어. 제 몸에도 오늘도 암 세포가 생기고 있어.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활성산소,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활성산소 어떻게 해서? 자, 한번 물어봅시다. 활성산소는 어디서 생겨? 세포 안에 어디서 생겨?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하다가 생겨?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다가? 연소, 뭐를 연소하다가? 당, 맞아요. 당분을 세포가 흡수해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연소를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긴다.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기면 그 활성산소는 이 활발한 산화를 하는 물질이라서 활성산소라 그러고, 그게 해로 와서 유해산소라는 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죠. 이게 뭐예요? 염색체, 유전자 덩어리. 그래서 여기에 당분이 들어가고
여기에 산소가 들어와서 연소가 돼서 뭐가 생산이 되면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서 그 부산물로서 이런 활성산소가 생긴다. 이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를 손상시켜 변질시키면 세포에 변질이 일어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왜? 이 활성산소는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생산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활성산소는 매 순간마다 생산돼. 자, 그러다가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여러분의 간세포에서 이런 노란색 물질이 생긴다. 이 노란색 물질을 SOD라고 부른다. 그 활성산소를 파괴시켜버리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작동하면 활성산소가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변화되어버려서 완전히 여러분에게 무해한, 전혀 해롭지 않은, 오히려 건강에 이득이 되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 SOD라는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전자가 꺼져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꺼져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게 뭔데? 생기인데, 예. 그, 참, 여러분, 이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 예. 자, 그래서 생기가 막히면, 예.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이 SOD가 더 이상 이 활성산소를 건강에 유익한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변화시킬 수 없게 되고, 이 활성산소는 그냥 바로 직진해서 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세포를 암세포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강한 사람이라고 부를지라도 암세포는 매일매일 몸속에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암세포가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암 환자가 되는 게 아니다. 왜? 왜?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항암 치료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매일매일 우리의 몸 안에서 최고의 항암제를 생산하고 있어. 네. 그 항암제를 무슨 항암제라고 불러? 네. 자연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자연 항암제. 이 자연이란 말이, 여러분, 참, 이게 참 대단한 말입니다. 자연. 자연화합니다. 자연화합니다는 말, 자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을 보고도 자연이라 부릅니다. 하늘과 구름을 보고도 자연이라 부릅니다. 호수를 보고도 자연이라 부릅니다. 예. 그 산에 뛰노는,
아름다운 새나 짐승들을 보고도 자연이라. 나비를 보고도 자연이라. 그래. 예. 아, 봄이 되면 자연이 소생한다. 그래. 그 자연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자연이란 말은 무슨 말이길래? 짐승에도 해당되고 하늘에도 해당되고 산에도 해당되고 강에도 해당되고 호수에도 해당되고 왜 그래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 그렇죠. 그래서 아 영어로 미국 말로 자연이란 말은 어떻게 써요? Nature라고 합니다. 이 Nature라는 말의 뜻이 뭐게? 자연이죠, 뭐. 아, 아니에요. 이 Nature라는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은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성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이를 만났다. 학교 선생이다. 그런데 그 반 학생 중에 참 괜찮은 애가 있다. 성격이 정말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런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좋은 성격이라고 할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좋은 성격을 가진 그러면 좋은은 뭐예요? Good입니다. 예, good natured 이래 얘기죠. Good natured child. Child은 아이죠, 그렇죠? 자, good natured. 그 성격, 품격 이걸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자연을 보고 이 자연을 보고 자연 성격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연이 아름답지 않을 때는 자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에 뭐가 나와? 그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 이 자연을 이 산과 바다와 하늘과 들과 이 강과 이 새와 이들을 생산한 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스스로 자점이다. 스스로. 연은 뭐예요? 걸을 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은 이거는 아주 이거는 사실은 이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밝혔습니까? 모세한테 스스로 인하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리도 스스로 살아 있습니까? 뭐 때문에 살아 있어요? 네? 스스로 살아 있어요? 네. 그 이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가르쳐도 또 스스로 있다고 그래요. 핸드폰이 스스로 있어요? 핸드폰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작동하고 있어요. 전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전기가 싹 없어졌다 그러면 핸드폰은 쓰레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어졌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썩어버려요. 그래서 살은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썩어버려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존재하고 있도록 해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여호와라는 또는 야훼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내가 생명을 줘서 존재하게 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거창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치고는 그게 딱이에요. 그래서 그 뭐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들 많죠. 그런데 그거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름은 아닙니다. 알라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한 분 뭐 이런 뜻이지. 이런 여호와라는 그런 깊은 뜻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자연항암제.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 세포에서 자연항암제라는, 진짜 자연항암제라고 불릴 수 있죠. 세상에 이런 항암제는 아직도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항암제예요. 왜 그래요? 이 자연항암제는 부작용이 없어. 전혀 없어. 모든 항암제 부작용은 이 자연항암제를 생산해내고 있는 면역세포, 곧 T세포마저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직은. 그러나 T세포라는 면역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자, 암세포, 이 T세포, 암세포를 죽이려고 모여든 면역세포입니다. 이 면역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자연항암제를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꺼져 있는데, 이 유전자가 짠 하고 무엇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쫙 켜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T세포가 동글동글할 때는 유전자가 꺼져 있었는데 짜잔 하고 켜지면 자연항암제를 생산합니다. 자, 이 자연항암제, 하나님이 만든 자연항암제란 말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는 부작용이 없고, 이 T세포를 죽이는 부작용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평생 암세포가 활성산소 때문에 계속 생기고 있지만,
이 활성, 이 자연 항암제도 평생 생산이 돼서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고 있지만, 부작용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고, 내성이 생기지 않은 것을 보니, 이거는 인공항암제가 아니고,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자연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생산하는 자연 항암제다. 스스로 있는 자가 생산한 자연 항암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연 항암제로 자연 치유를 받고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단됐어. 자연 항암제 생산이 잘 안 돼. 왜?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왜? 뭐가 막혔어? 생기가, 이 생명이 막혔어. 이게 막혀서 더 이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암세포가 자꾸 쌓인다고. 그래서 암덩어리를 만든다. 여기다가 항암치료를 하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수술만 하고 떼내면 됐다. 아, 그러냐고. 그럼 수술하고 떼낸다고 해서 꺼져버린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아주 그림을 간단하게 과학자들이 그려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노란색이 방금 여러분 보신 그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T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갈색이 암세포. 여기 보면 cancer. 그랬죠. 이 몸 안에서 이 cancer cell, 암세포가 생겨서 돌아댕깁니다. 그렇죠. 돌아댕기다가 결국 누굴 만나요? T세포를 만납니다. T세포를 만나면 암세포는 이 T세포, T세포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정상적이냐를 감시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immune surveillance라고 그래요. 항상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막 경비 아저씨 이렇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이 T세포가 그동안 보지 못하던 엉뚱한 뭐예요? 암세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T세포는 이 암세포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암세포 보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시오. 그러면 암세포는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바로 갈색이죠. 같은 색. 암세포의 주민등록증이에요. 하면 T세포는 그거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딱 하고 그래서 당신은 암세포구나. 이거를 인식을 해요. 인식한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cognize 그렇게 혹은 그러면 recognition 인식. 그래서
암세포로부터 나는 암세포요라는 신호, 시그널이라는 신호죠. 그래서 인식 신호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인식하고 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게 이제 이 다음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식만 하고 끝납니다. 아, 안 보던 놈인데,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너는 뭐구나? 암세포구나. 그러면서, 암세포, 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헤어져요. 이 T세포가 그 암세포라는 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돼? 예,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서 죽여야 된다. 안 죽여요. 그것이 암 환자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해도 그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서 그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그냥 보내버려. 자,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생기를 못 받아서 그렇다. 생기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사는 말로 뭐가 막혀?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혀. 억장이 무너지네. 기가 막혀. 죽겠네.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난다. 네. 그래서 참으로 생기가 없는, 흔히 또 말해서 활기가 넘치지 않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을 때 유전자는 서서히 꺼져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너는 암세포구나라는 인식도 되고, 그다음 recognition, 그다음에 인식과 함께 또 and 뭐예요? activation. activation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 활성화라는 말입니다. 자, T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럼 어떤 경우에 T세포가 활성화되느냐 하면, 이 암세포가 주민등록증만 제시한 게 아니라, T세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뭐를 또 민원 서류를 하나 더 제시합니다. 네. 그러면 T세포에 이 CD28이라는 창구, 민원 창구에서 이걸 접수합니다. 이거를 접수하면 비활성화되어 있던 T세포가 활성화돼. 다시 말하면 꺼져 있던 자연항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막 켜집니다. 예, 네. 켜지면 어떻게 되게? 켜지면 이 T 세포가 이런 거를 생산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연항암 물질이에요. 생산해서 암 세포 쪽으로 주입해 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Destruction of cancer cell. 암세포의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암이 자연 치유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 보니까,
저 좀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암의 자연 치유는 이 암세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예, 네, 이 민원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럼 요 민원 서류가 B7이라는 민원 서류인데 이 민원 서류를 제출하면 암세포가 아니 T세포가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줘. 그러면 이 서류는 무슨 서류예요, 이거? 죽여달라는 사망 신청서입니다. 저를 죽여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참 희한하죠? 암세포가 T세포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그래. 그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왜? 소신이 죄를 지었으니, 나쁜 놈이니, 마마,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죽이지는 않겠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선이 망각하고 있다. 참 신사적이에요. 그렇죠?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암세포는 어떤 경우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까? 그렇죠. 암세포가 가만 보니까 자기는 이 사람의 몸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럼 어떤 환경으로 변했기에 암세포가 이렇게? 네? 간단하죠. 기가 막혀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요? 생기가 넘치게 되었다 이 말이야. 왜 생기가 넘쳐?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야. 야, 박수를 치고 앉아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옛날에는 이 자연 치유가 잘 되고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자연 치유가 안 되고 있구나. 왜? 아, 내가 기가 막혀 있어서 그렇다. 내가 정말 생활 습관이 엉망이었다. 식생활부터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정상 세포가 몬살구로 살았구나. 그거를 깨닫고 내가 다시 생기,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기가 넘치게 되고 식생활이 바뀌고 운동 습관도 새로 생기고 생전 박수 칠 줄 모르던 사람이 박수 치고 생기가 돌아가니 암세포 쪽에서 탁 볼 때는 IMF가 온 거야.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 몸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 뭐 언제부터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모든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니 자기는 죽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정상세포들은 그런 나쁜 여건이 되면 자기에게 나쁜 여건이 되면 스스로 죽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스스로 안 죽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라 그래? 죽여달라 그래. 왜 암세포는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까지도 망가져서 그래. 사실 정상세포가 망가져서 스스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아마 안 죽으면 그게 변질된 세포로 되기 때문에. 변질되면 그것이
암세포로 돼버려. 그래서 이 나는 너무 심각하게 망가졌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정상 세포는 스스로 조직적으로 자기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다시 무슨 세포를 생산해내? 다시 줄기 세포를 생산해내 가지고 새 세포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우리 몸을 연구하면 참 굉장합니다. 그래서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지금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암세포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암세포 쪽으로서 볼 때는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지 자꾸? 아 점점 웃고 노래를 다 부르고 세상에 율동을 안 하냐 뭐 스마일 어째 쌓고 도저히 암세포하고는 분위기가 맞지를 뭐예요? 않는 그런 상태. 이 생체 주파수의 그 파동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가 포기하고 나를 죽여주시오 할 때 아주 조직적으로 치유 현상, 자연 치유 현상이 다시 일어나서 암은 완전히 죽어버린다. 그거를 우리가 자연 치유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어떤 뭐 특별한 음식을 줘서 이 음식이 암세포를 죽인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아시겠죠? 왜? 아무리 우리가 먹는 어떤 뭐 음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청국장이니 뭐 개똥쑥이니 뭐 이런 자주그레한 거 그런 물질이 아무리 들어가봐야 여러분의 T세포가 생산해내는 이 자연 항암제에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어떤 물질에, 어떤 음식에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성분이 있다면 그 물질은 분명히 우리들의 T세포까지도 죽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내성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기고 이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다? 이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 속에는 뭐가 있어? 진, 선, 그렇죠? 미. 그래서 우리가 야, 눈이 와서 햇볕이 또 비치니 진짜 아름답구나. 아마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꺼져 있던 유전자 팍 켜집니다. 아, 기분 좋다. 왜 기분 좋아요? 엔도르핀이 생산되기 때문에. 왜 엔도르핀이 생산돼요?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들여. 그래서 이 노란색 유전자가 엔도르핀 유전자, 이게 꺼져 있다가, 아, 눈이 왔다. 아, 감사하다. 이렇게 이분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니까 감사하다. 아, 이게 진실이구나. 진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진선미 속에 생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를 다시 합하면 사랑이 된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점은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조건적,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하지 않고 주는 사람. 그것이 진실이요. 그것이 선함이요.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1부 세미나를 끝나고 2부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생기를 얻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서 점점 T세포가 활발해지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아하,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구나 해서 자수합니다. 암세포들이 T세포를 찾아와서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T세포는 그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면 죽은 암세포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암세포, 죽은 암세포를 구성하고 있었던 모든 그 영양소적인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는 다시 그거를 재활용해서 무슨 세포로 만들게? 새로운 착한 세포를 만들어 냅니다. 그게 아마 죄인이 죽어서 다시 착한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그죠. 그래서 죄인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는 그 상징, 그 상징적인 예식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세례 또 침례라고 그러죠. 네, 침례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암세포였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물 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이 바다 이것은 이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인생은 뭐다? 고해다. 사파다. 사는 뭐예요? 그 모래사장가요, 그게? 파는, 이 파도다. 그래서 이 파도, 고해, 성경도 다 이 바다라는 것은 이 죄가 많은 세상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성경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괴물들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세파 속으로부터 사단이 만든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다가 이 사랑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죽여 주십시오 해서 그러면 그래 죽어라. 그래서 다시 재활용돼서 태어나 보면 자기는 어떤 세포가 돼 있어? 아주 건강한 착한 세포가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암이 치유되는 과정도 결국 이런 과정, 이런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암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